목요일 아침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특수군사작전 과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군은 우크라이나에서 특수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4월 14일 밤 12구세성 목표물이 고정밀 무기에 의해 파괴되었다. 벨리카야 말카일로프카 및 보고트르 정착지에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로켓 및 포병 무기 창고 두 곳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미그 29 전투기, 미8 헬리콥터 및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가 드네프르 비행장에서 힘도 못 쓰고 파괴되었다. 작전 전술 항공 우주군은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48곳 군사시설을 습격했다. 그 중에는 두 곳의 지휘소, 레이더 기지 두 곳, 다연장 로켓 두 곳, 여포 여섯 곳의 미사일 및 포병 무기 저장소, 48곳의 우크라이나 군사 장비 집중 구역이 있습니다. 로켓군과 포병은 아홉 곳의 지휘소, 101곳의 군기지, 548곳의 우크라이나 군 병력과 화력이 집중된 지역, 110곳의 포 사격 위치, S-300 대공 미사일 시스템, 탄약고 등 770곳을 은밀하게 타격했다.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총 131대의 전투기, 104대의 헬리콥터, 245대의 대공미사일 시스템, 448대의 무인기, 2179대의 탱크 및 장갑차, 248대의 다연장 로켓, 944대의 약포 및 박격포, 2088대의 특수 군용 차량이 파괴되었다. 마리우폴시 해방 작전 동안 14명의 장교와 134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다. 단 하루 만에 36 해병 여단의 우크라이나군 총 1160명이 자발적으로 항복했다. 이 중 장교는 최종 176명으로 늘었다. 러시아 무인기는 나토 장비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찰 및 타격 드론이 나토 국가의 군사 장비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받아 적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러시아 정찰 및 정찰 타격 무인기는 나토 국가에서 채택한 군사 장비의 전자 이미지가 포함된 디지털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장에서 자동으로 식별하고 장치의 직접 적 위치의 지도를 만들어 미사일 부대 사령관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에 따르면 적의 무인기 정보는 가시 범위 내 적외선을 포함한 무인기의 북대서양 로고 이미지 문구가 포함된다. 인공지능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짧은 노출 형성에도 적의 장비가 몇 초 이내로 식별 표시된다. 다양한 환경 조건 속에서 장비 샘플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샘플의 일부만 무인 항공기의 시야에 들어오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건물 사이로 꼬리만 일부 내민 전투 차량이 보일 때라고 그는 설명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군대는 다양한 등급의 무인 항공기를 적극적으로 수없이 반복 테스트하며 학습 능력을 키웠다고 말했다. 부대에는 오리온, 타키온 또는 엘레론 유형의 소형 무인기, 전술 전초 기지는 중고도 페이서가 투입됩니다. 곧 군대는 페이서로 알티우스, 헌터제트기 같은 무거운 기종을 받게 될 것이다. 푸틴이 지난해 11월 언급했듯이 당시 러시아군이 운용하고 있던 드론의 대수는 2000대를 넘어섰다. 무인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특수군사작전의 일환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개방과 관련된 정찰 임무와 공격 임무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장갑차에 대한 무인기 공격한 영상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적의 무기 창고, 부대 위치, 연료 기지까지 말이다. 융하다른 정보원에 따르면 무인기 장치가 거의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감지하고 좌표를 전송한 뒤 학습 능력으로 날씨 바람 영향에 따라 표적이 한가운데가 아닌 치우쳐 발사하게 된다. 요단강 건넌다는 뜻이다. 독일 부총리는 젤렌스키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의 방문을 취소한 우크라이나 정권을 비판했다. 불행히도 이 말을 해야겠다. 우크라이나 측이 외교적 실수를 저질렀다. 대통령은 독일입니다. 따라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거부는 독일 전체에 대한 거부다. 자신이나 올레프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하벡 부총리는 아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소통해야 한다. 이것이 전화기가 발명된 이유다. 라며 그는 말했다. 젤렌스키는 특히 반 러시아 제재에 대해
반러시아적 입장이란 이유로 슈타인마이어 방문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가로 올라프 숄츠 총리 자신이 키예프로 올 것을 제의했지만 성가신 거절에 짜증난다며 얘기하기도 싫다고 응답했다. 프랑스 지라다 레펜은 우크라이나의 사건을 대량 학살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했다. 프랑스 대선 후보이자 구구정당인 국민집회정당의 대표인 마린 르펜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집단 학살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했다. 그도 마크롱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한다. 한 정치인은 프랑스 E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대량 학살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집단 학살은 현재 알려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법적으로 매우 명확한 사실이다 말했다. 바로 이전에 보도한 것처럼 에마뉘엘 마크롱 전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형제적 민족이라고 부르며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행동을 집단 학살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제는 용어의 주의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르펜은 젤렌스키의 끝없는 요구와 구애에 대해 말했다. 젤렌스키는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라고 대통령 후보가 덧붙였다. 미사일 순양함 폭발에 대한 러시아 발표 내용. 순양함은 침몰하지 않았으며 화재는 진압되어 탄약 폭발도 없는 상태다. 현재 순양함은 부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미사일들은 손상되지 않았다. 승무원은 인근 흑해함대로 대피했다. 순양함을 항구로 예인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고 동시에 화재 원인도 함께 규명 중입니다. 오늘 밤 국방부는 순양함의 심각한 피해를 보고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탄약이 폭발했습니다. 일부 승무원은 부상은 있지만 빠른 대처로 510명은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모스크바 순양함 빈자리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함대로 재배치되었다. 빈틈없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겨룰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미국 펜타곤은 모스크바 미사일 순양함 사건에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모스크바 미사일 순양함이 자체 전력으로 수리하러 세바스토폴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모스크바 순양함이 물 위에 떠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날조 승리 보고를 반박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순양함에서 화재와 탄약 폭발을 보고했으며 그 결과 순양함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선박을 공격했다고 일본처럼 날조를 주장했다.